천안시가 지역의 제1회 골목형 상점가로 직산읍 사문리 1원에 자리한 사문 1번가를 선정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사문 1번가는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으며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사문 1번가가 천안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5일을 기해 천안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곳은 직산읍 사문상길 14에서 32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 등록돼 2,000평방미터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 5월 천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부터 관심 있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이 이제 낙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 시장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 경기를, 예, 그 고객들을 좀 불러 모여서 상권을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획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상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